반갑습니다. 천안 예스 레전드 뉴노멀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파페라 그룹 부어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너무 행복한데요. 네. 저희가 사실은 약간 리허설 하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걱정 많이 했어. 정말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떡하나 정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 비가 그치고 아까는 또 무지개까지 뜨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우리 또 하늘까지 이렇게 원래는 비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잘 축복을 받는 기분이라 너무나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뭐 시작이 앞서 공지를 좀 드리자면은 그리고 또 본인 자신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끝나고 또 이렇게 버리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가져 수고하셔서 또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본보기를 잘 보여주셔서 집에서 버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또 파페라 그룹 포마스에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뭐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또 팬텀 싱어 시즌 3가 끝났는데 시즌 1, 2 출연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판타스틱 듀오, 아시아 갓 탤런트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린 바 있고요. 최근에 또 부여 명곡에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어차피 그 개인 소개만 인사만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명근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활동 중입니다. 팬텀 싱어 시즌 2에서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근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명근 씨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상어 가지고 알아요? 아, 어른분들이, 어른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 네. 거기서 그 핑크퐁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실제 할아버지 상어입니다. 실제 할아버지 오리지널 상어예요. 오리지널 상어. 한번 우리 또 천안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 오리지널 할아버지 상어 오늘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선물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네,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상어 그릇도 멋있는 그릇도 받았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박수 주세요. 아니 요즘에 많이 쉬셔가지고 목소리가 네. 너무 깨끗해졌어. 감사해지는 것 같아. 할아버지가 너무 젊고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깨끗해졌네요. 네. 다 모든 게 코로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요새끼. 네. 아, 할아버지 다음에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데요. 저 팬텀 싱어 시즌 1에서 인사드렸던 베이스 방규부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막내를 맡고 있고 순수 청년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재원씨.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테너 파트를 맡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리 유학파 출신 성악가입니다. 아우, 이렇게 소리 많이 들었어요. 팝킹자라고 하죠. 네, 다음 우리 승주씨 넘어갈게요. 네, 저는 그 최근에 불후의 명곡에 한번 출연했었는데,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박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승주씨 또 예전에 천안 여기에서 정확하게. 맞아요. 이곳에서 지킬랜 하이던 작품에서 배우로 활동했던. 네. 굉장히 일도 있었어요. 끈끈한 인연이 진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원래 그 저기 끝에 있는 친구가 오기 전엔 저만 이렇게 수염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많이 나가지고 밀려났는데 아 그래요? 저를 아시나봐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테너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가 알고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딱 한 분이요. 네, 이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뉴노멀이라는 뜻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검색부터 해보니까 새로운 기준이 다시 표준이 되는 것. 요즘에 많이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고 건강하게 다시 이끌어나가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이 힐링을 통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우리 신안시에서 예술진단에서 준비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예전 추억 레트로 감성 한번 빠져볼까 하는데요. 다음 무대 우리 명근 씨와 요새 씨 두 팬텀 싱어의 무대가 있겠습니다.